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서부전선입니다. 자, 전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맞붙게 될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키 178cm 남한군 전령부대 소속 장남복 선수부터 등장합니다. 시들시들해 보이면서도 탄탄해 보이는 게 꼬라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에 맞서는 북한군 탱크부대 소속 김영광 선수도 입장합니다. 아직은 좀 애기 냄새가 날 것 같으면서도 매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선수는 군에 입대한 지 3개월 정도라는데요.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신구 대결 같아 보입니다만 두 선수에게는 쫄병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노장 장남복 선수가 비밀을 놓쳤습니다. 정신 놓고 패회하다가 얻어 걸린 김영광 선수. 핵이드, 케이드, 꼬리득입니다. 자, 순간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붉어진 장남복 선수. 김영광 선수 회심의 수류탄을 던집니다. 김영광 선수는 어느새 탱크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지고 챙길 걸 챙겼으니까 당연히 방어해야죠. 아, 자, 그 뒤를 쫓는 장남복 선수. 맨몸으로 뛰면서 춤을 가게 됩니다. 자, 상대가 탱크 안에 있는데도 노상관인 장남복 선수. 말씀드린 순간 한건 해내나요? 대전차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주카퍼. 자, 인정사정 없는 이번 라운드 쌍퍼. 시작부터 장남복 선수가 아무따 치고 들었는데요. 순식간에 김영광 선수를 제압하고 탱크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뺏고 뺏기는 탱크 사수 작전 치열합니다. 장남복 선수의 혈바과 회유를 버무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40명 짬밥에 도타. 자, 이에 맞서는 김영광 선수 힘을 내세요. 에? 자,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이 고향에 두고 떠나온 호르머니를 생각하는 영광군과 와이프를 떠올리는 남복 선수입니다. 얼마나 짠한 사정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 선수가 꿈꾸는 목적입니다. 과연 그들은 각자의 미션을 수행하고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결과 마지막 승부의 행방, 극장에서 펼쳐집니다.